치즈. 달콤 쫀득한 호떡. 맛있다. 달콤하고 쫀득한 게 역시 겨울엔 호떡이야. 지훈이? 엄마! 먹어줘. 어? 호떡. 호떡? 나도 먹을래. 나도. 호떡이었어.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어. 뭐? 호떡. 알았어. 전이가 만들어줄게. 정말? 그래. 달콤 쫀득한 호떡을 만들어줄게. 친구들도 따라해봐. 지글보글 지글보글 신나는 쿠키. 먼저 호떡에 소를 만들 거야. 호두와 땅콩을 넣으면 더 고소하겠지? 호두를 클릭해. 호두. 방망이를 클릭해. 호두가 잘게 부서졌어. 이제 땅콩도 잘게 부숴. 땅콩. 땅콩도 모두 부서졌어. 이제 그릇에 설탕, 통깨, 계피가루, 호두, 땅콩을 넣고. 설탕, 통깨, 계피가루, 호두, 땅콩. 골고루 섞어. 이제 호떡 반죽을 만들어. 그릇에 강력분, 찹쌀, 이스트, 설탕, 소금, 미지근한 물, 식용유를 넣고. 강력분, 찹쌀가루, 이스트, 소금, 설탕, 물, 식용유. 골고루 잘 반죽해. 이제 반죽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두고 반죽을 넓게 펴는 거야. 이제 소를 반죽에 얹고 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반죽을 둥글게 잘 뭉쳐. 그래, 잘했어. 나머지도 모두 똑같이 만들어.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용유, 반죽을 드래그해서 얹어. 위에 검은깨를 솔솔 뿌리고 흑임자. 반죽이 조금 익으면 한 개씩 뒤집고 누름쇠로 반죽을 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에너지가 찰 때까지 꾹 눌렀다가 떼는 거야. 아래 부분이 익었으면 또 한 개씩 뒤집고 완성된 호떡을 접시로 하나씩 드래그하면
매콤 쫀득한 호떡 완성! 잠깐! 왜 그래, 전이?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 호떡 소가 뜨거워서 급하게 먹으면 될 수도 있다고. 정말? 그래. 호떡은 이렇게 호호호 불면서 천천히 먹어야 해. 호호 냠냠. 어머?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